아무나 해초기 줄날 조언하는 걸 하겠습니다. 약 2m 가량 잘라서 딱 반 접어서, 너무 길면 줄이 꼬일 수 있으니까 2m 가량 잘라서 잘 접고 자릅니다. 이게 톱날 모양 줄날이어서 질긴 굵은 풀도 잘립니다. 저기 잘라가지고 이 센터를 맞춥니다. 돌려서 딱 봤을 때 구멍이 뿅 보게 되면 여기다가 그걸 넣거나 빨대를 넣거나 아니면 간각으로 쭉 넣어서 쭉 빼면 됩니다.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줄을 넣고 쭉 넣고 절반을 잡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 잡습니다. 케이블 잡고 네 군데 마디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잡는 부위가 있습니다. 잡고 이거 케이블 잡습니다. 여기가 바닥에서 누르고 복잡하게 눌렀습니다. 이제 감을 때 이걸 잘 감아야 되는데,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길이가 맞게 딱 맞추고 나서 이 핀을 꽂아서 당깁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줄날이 다 당긴 거고, 약간 오 됐습니다. 이 정도나 남아 있어야 이렇게 잘립니다. 됐습니다. 이제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이거 빼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데, 장착할 때는 이 핀을 들어가지 않게 잡고, 자,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감깁니다. 이 볼트 여기 고리 걸리고 이 걸린 점이 있습니다 했을 때 좋아하지 말라고 걸리고 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. 끝에 손으로 돌리면 교환 끝.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제 저건석 둘레석인데 볼트를 해보겠습니다.